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중국 국가대표팀 간의 2022 EAFF 동아시안컵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중국 국가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78위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한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에우케송, 히카르도 굴라트,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알로이시오 등 수많은 브라질 귀하 용병들을 데리고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승 3무 6패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에서 광탈을 당해버린 팀이었고, 그나마도 중국 슈퍼리그의 재정 악화로 인해 귀하 선수들이 모조리 브라질로 돌아가 버리면서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순수 중국 자국 리거들로 대회에 참여하는 만큼 안 그래도 약화된 중국 대표팀이 훨씬 더 약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 동아시아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만 팀 구성이 된 새로운 대표팀으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귀하 용병들이 빠진 중국 대표팀이라면 충분히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파울로 벤투 감독은 김동준 골키퍼, 윤종규, 김진수, 조유민, 황인범, 나상호, 백승호, 조규성, 엄원상, 권경원, 권창훈까지 동아시안컵 특성상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뽑히기는 했지만 거의 기존의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되면서 역시 벤투 감독의 확고한 축구 철학에 맞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고 4-3-3 포메이션으로 평소보다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중국 대표팀을 상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볼 점유율 8-2, 슈팅 숫자 24-1, 유효 슈팅은 9-0이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내용으로 중국 대표팀을 눌러버렸고, 중국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하프라인도 거의 못 넘을 만큼 힘을 못 쓰는 경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도 경기 초반부터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잠시 답답한 순간도 있긴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린 끝에 중국 수비수 주천재의 어처구니 없는 자책골을 시작으로 권창훈, 조규성 선수가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3-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충분히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의도한 대로 경기를 주도했고 결과까지 얻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게 만족할 만한 경기였지만 거의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패배한 중국 대표팀에게는 실망스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주 정상이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은 축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일을 하지 않는 작은 나라들만이 존재감을 찾기 위해 축구를 할 수 있다. 팀 USA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지 봐봐.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2류 국가들만이 축구계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미친년인가? 경기를 안 봤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볼 의욕이 없었다. 다른 모든 경기를 다 보겠지만 그냥 중국 남자 축구 경기를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남자 축구. 해산하라. 해산이 최선의 길이야. 나는 중국 축구를 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발 나한테 중국 축구 보라고 강요하지 마. 현장에서 남자 축구를 봤는데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하프라인을 거의 넘기지 못하고 슈팅도 하나 못했다. 중국 남자 축구는 지는 것이 정상이다. 보도할 필요도 없고 짜증만 난다. 시합을 이기면 그때 보도해라. 중국 남자 축구 더 이상 아무 대회도 나가지 마라. 매번 국민을 실망시킨다. 어떻게 큰 나라가 어떻게 높은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할 수 있는가. 중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긴 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어? 0-3의 스코어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중국 경기의 정상적인 기록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다. 이제 남자 축구는 한국, 일본, 이란 등 아시아 강호들을 상대로 한 골, 한 골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게임은 슛을 했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봐. 물론 중국 팬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수를 예상했다. 중국 남자 축구는 국가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왜 화를 내는가? 나는 이미 중국 슈퍼리그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지도자들이 직접 보게 하라. 그냥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들지 말고 클럽팀이 게임을 하도록 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등등 많은 중국 팬들이 아무런 힘도 못쓰고 패배한 팀 경기력에 크게 실망했고 중국 대표팀을 해산해라는 주장까지도 펼쳤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기분 좋게 이번 동아시안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경기는 홍콩과의 경기. 대량 득점으로 골 득실에서 우위를 취해 이번 대회 우승에 다가가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